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구독을 해주시는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L EXTEN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테일링 용품으로서 값어치를 하는지 실제 아마추어 디테일러의 내돈내산 리뷰입니다. 첫 번째,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인가? 미국 본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케미컬 가이에서 2020년 후반기 새롭게 출시한 아스널 레인지 오그나이저 앤 디테일링 백입니다. 한국말로 효과적인 트렁크, 세차용품 정리함 정도가 되겠죠. 케미컬가의 제품을 볼때 항상 오프라인 매장 한켠에 있고 또 먼지 쌓인 모습도 가끔 보이고 할 때마다 좀 듣보잡 메이커인지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디테일링을 시작하고 초보 때 말이죠. 하지만 알다 보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고 미국 디테일러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뭐 디테일링이 차량용품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현재 바다 위를 달리는 요트, 그리고 보트, 땅 위에 또 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륜, 바이크, 디테일링 제품도 함께 출시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오토피네스 크루백, 그리고 기영코치의 디테일링 툴백이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작정하고 믹스 매치한 느낌입니다. 뭐 실용성, 디자인, 그리고 기능성까지 세 가지를 한 번에 잡으려고 노력한 제품인 게 눈에 딱 보이고 가격대도 10만원 초반 정도? 원래 출시를 12만원 초반대 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가로 9만원 초반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10만원 초반대더라고요. 가격 안 보고 샀습니다. 회사의 메이커 이미지와 제품의 디자인만 딱 보고 샀습니다. 두 번째, 제품의 상세 스펙입니다. 크기로 볼때 현존하는 최고 크기의 디테일링 백입니다. 가로 53.4cm, 세로 30.5cm, 그리고 높이 31.5cm로 들고 다니기에 요 정도가 최대치지 않나 싶을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는데 내부 공간도 아주 널널합니다. 외부에 5개의 포켓, 그리고 양옆으로 메쉬 그물망이 있고 또 내부 안에 한 개의 큰 구역을 나눠서 12곳 케미컬류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가령 요 정도 크기의 500ml 기준으로 케미컬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역대로 이렇게 안에 한두줄 정도는 넣을 수 있는 뭐 충분한 공간이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드라잉 및 버핑 타월 보관할 수 있고 뭐 항상 이렇게 막 들고 다닐 순 없어요. 뭐 무식하게 막 이렇게 다 들고 다닐 순 없지만 세차 1회 정도 할수 있는 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왜냐면 이 백의 장점이 이동성인데 이동성을 가지고 집에서 차량으로 차량에서 집으로 이동성이 쉬워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챙길 수 있는 그래도 여유롭고 널널한 그런 장점이 많은 백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익스트림 와이드 숄더 스트랩인데 이 친구는 뭐 알다시피 그냥 어깨끈이에요.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어깨 메고 다니는 저는 요거 때문에 샀거든요. 일반적인 짐백 스타일, 헬스 가방 스타일로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 있고 재질도 폴리에스테르가 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척이 쉽고 변형이 적고 그리고 방호, 방수 기능이 다른 면 재질이나 이런 나일론 재질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거 알아주셨음 하고요. 세 번째, 디테일러를 자극하는 감성 디자인. 하루 이틀 된 메이커가 아닌지라 팬덤도 형성이 돼 있는데 세차용품에 무슨 팬덤이고 팬층이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초보 시절 멋모르고 썼던 흔히 앞에서 볼수 있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국산으로 치면 불스원, 글로스프로, 파이어볼 요런 제품들을 써가면서 세차용품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고 디자인도 가지각색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구나 하고 놀랐는데 거기서 많은 새로움을 느끼고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쓰면 조금 더 나아질까? 요거를 쓰면 조금 더잘 닦일까? 이거를 쓰면 조금 더 광이 날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구매를 자극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디테일링 백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다니실 때마다 모욕 가방 가지고 가듯이 세차장 가는데 들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유튜버 중에도 한분딱 계세요. 샤인프렉님은 오프닝부터 그냥 세차 장비 꽉 실어서 차량 트렁크에 담고 가는 것 자체가 영상이 시작인데 저도 한번 따라 해보고 싶었지만 저도 거기엔 지지 않거든요. 양으로는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 닦으러 가는 거지 그 짐을 싣고 가는 거 과정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였는데 스트레스 풀러 가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미니멀리즘한 그런 이동의 간소화를 계속 갈망하고 추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트렁크에 방치하게 되고 방치했던 세차 버킷, 디테일링 백, 폴리셔 백, 그리고 타월 백, 그리고 잡다한 용품들 모여있으니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보기에도 안 좋고 나중에 이제 찾기에도 불편하더라고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브이로그로 찍으려고 했는데 그건 차마 창피해서 못 찍겠고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연말에 이게 보인 거예요. 요거다 싶어서 냅다 이제 샀는데 물론 뭐 보관이나 이동에 대해서 정말 대용량을 자랑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 말고 정말 기능성으로 승부하는 제품들도 물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뭐 이 녀석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동성, 스틸로 똑같이 돼 있죠. 제가 리뷰하는 이 짐백과 기존에 있던 오픈형 디테일링 백도 똑같이 기능성은 있습니다. 어디 갔지? 뚜껑이 있고요. 덮개죠? 덮개가 있어요. 이렇게 덮으면 돼. 이 케미컬가의 짐백의 숄더 스트랩처럼 똑같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냐? 감성이 없어요. 이 디테일러들에게 감성이란 무엇이냐? 디자인입니다. 진짜 광을 내러 가도 좀 폼나게 하지만 성능도 기능도 실용성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게 핵심 포인트겠죠. 이 친구는 그냥 진짜 기능성에만 실용성에 집중을 한 그런 제품이고 비교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요 친구들이 요렇게 들어가면 과연 들어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만큼 기능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보면 알겠죠. 실질적으로 감성이라는 게 옛날에 80년대생은 기억하실 거예요. 나이트클럽 가면 스피커에서 음악 둥둥거리면서 막 나오면 심장이 막 바운스 하죠. 그런 느낌. 어차피 세차하러 가는 거, 광내러 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만의 정신수양인데 혼자 하시는 디테일러 분들께서는 이런 감성이라도 있어야지. 지금 이 패턴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패턴도 헥사코어 패턴인데 벌집 구조로 좀 세련되게 면을 다듬어 놨고 또 맨들맨들하게 반광으로 케미컬가의 로고를 중심에 이렇게 아주 큼지가게 박아놨습니다. 아주 큼지가게 박아놓고 이렇게 박아놓고 내부에도 있어요. 이렇게 면 곳곳에 케미컬가의 로고를 도배를 해놔서 그냥 약간 세뇌교육 시키는 느낌으로 너는 이제 계속 케미컬 가위를 써야 돼 그런 느낌인데 뭐 세뇌용으로 충분한 도배질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사용하기에 얼마나 실용적일까. 다양한 총기류들이 막 꽉 창고에 막 촘촘하게 박혀서 다 보관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이 친구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름 자체를 정식 명칭을 그렇게 지어버렸어요.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디월트 5인치 무선 폴리셔를 가지고 있는 건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디테일링 백 하나, 일반 디테일링 백, 폴리셔 백, 이렇게 디테일링 백, 이렇게 폴리셔 백 하나, 중간에 디테일링 백 하나, 그리고 나머지 뭐 타월 백 하나, 그리고 옆에 세차 버킷, 뭐 그립가드 이런 느낌으로 많죠. 차 트렁크에 들어가면 반 정도는 차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폴리셔 오늘 있었으면 그냥 간단하게 세차장에 손님도 없는데 새벽에 나 혼자 세차하면서 디테일링 즐기면서 이런 스월마크 정도는 지워도 될 것 같은데 뭐 주택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폴리셔가 있었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없었고 이 친구만 들고 왔다 이거지. 디테일링 백만 들고 가고 폴리셔 백은 집에 있다 이거죠. 그 얘기는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지금 이 백의 기능입니다. 요거는 앞면 포켓인데 자 보세요. 멀리서 봐도 보이실 거예요. 엄청 깊고 내부가 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분리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 큰 구역을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구역이 이 디테일링 용품과 폴리셔 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백의 반 정도를 폴리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굉장히 이건 생각과 발상의 전환이고 칭찬해주고 싶은 실용성입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끝나요. 제품을 구매할 때는 또 실질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쓴다는 자체가 실용성이 없고 기능성이 없다면 쓸 이유가 없죠. 디자인은 때는 두 번째 번외입니다. 번외. 디얼트의 5인치 폴리셔인데 지금 배터리를 탈착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반 정도 그러니까 크기로 보면 이렇게 되죠. 요 정도 크기예요. 딱 반이에요. 반. 폴리셔들 평균적인 사이즈들의 반. 공간을 정확하게
했겠죠. 왜냐면 이 듀얼2도 미국 제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테스트 표본이 됐을 수도 있죠. 배터리 이렇게 있네요. 분리해서 넣고 끼워서 이렇게 넣어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충분해요. 그래서 구매했던 이유가 제일 큽니다. 왜냐면 요걸 넣음으로써 요건 없어지거든요. 왜? 여기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용성에 대한 결론은 차량 케어 제품들을 한 곳에 몰아서 꽉꽉 채워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자 결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 그리고 마감 품질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실용성도 잘 잡았습니다. 기능성도 잘 잡았어요. 케미컬 가이사의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전부 사서 그냥 이 아스터 레인지 어그나이저 앤 디테일링 백에 다 넣어서 다녀라, 그럼 너는 케미컬 가이인이 될 것이다, 그런 느낌인데, 10만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가질 수 있는 이 다용도 백, 결론은 아주 아주 잘 나온 가격 부담 없는 제품이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EXL 익스텐이었습니다.